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지금 6시 반을 맞췄어. 그럼 분명히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볼에 밑에 부분에 반절을 쳐줘야 돼. 그러면은 자, 상대가 이제 컨트롤했어. 그렇지. 너도 볼을 이렇게 한번 자, 가볍게 쿡. 그렇지. 쿡. 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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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자, 자, 쿡. 이게 커트야. 이걸 이제 백핸드 커트라고 해요.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45도 각도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세워주자면 이 정도거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스윙은 여기서 빤듯한 게 아니라 밀면서 곡선이 살짝 떨어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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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좀 더 나와야 돼. 쭉. 그렇지. 오, 좋아. 잘하네. 그렇지. 이걸 이제 백핸드 커트라고 하지. 그렇지. 오, 잘하네. 자, 자, 시작. 그렇지. 그 상대방이 만약에 친구가 이제 커트솝을 넣을 줄 알아. 봐봐. 이렇게 하고, 아까 휴리처럼 6시 방향을 맞추면, 그렇지. 커트로 받는 거야. 그렇지. 어, 이해 가지. 자, 자, 자. 그 친구가 만약에 서브를 넣지 3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치게 되면 나는 코트가 필요 없어. 그냥 만약에 3시 방향 치면 그냥 백핸드랑 포핸드랑 내가 슛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 치면 내가 포핸드를 치는데 밑으로 가면 되고, 또 백핸드로 갈 때도 네트를 바라보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시 3시 방향 아니 6시 방향을 치면 이제 코트. 오, 백핸드 코트까지 잘하네. 야, 친구들, 만약에 커트 못하면은, 니가 커트 써고 넣고 커트하면 짱인데?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포핸드 커트. 이렇게. 뭐랄까? 자, 반대로 생각해?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자, 그렇지. 자, 뜨기, 안 뜨기 컨트롤. 자, 안 뜨기 컨트롤 하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 곡선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아까 내가 아까 이제 서브 쓰겠잖아. 6시 방향을 맞추면서 잘 서브가 이렇게 오른발 들어가면서 오른발 들어가 오른발 들어가 오른발 들어가. 둘, 준비했다가, 오케이, 그렇지. 하나, 둘.